펜탁스의 1982년도에 나온 그 펜탁스 컴팩트 카메라의 상위 라인 PC 라인의 PC35AF라는 카메라인데요. 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외관만 보자면 이게 올림푸스 XA 시리즈가 연상이 되죠. 이것도 이제 덮개를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오씨,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어려우니까 얘는 이 스위치가 있죠. 뿅, 네, 짠 하고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찍히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스톤 카메라에 AF 모듈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름 레버를 이렇게 휠을 감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열심히 필름을 감아주고 나중에 이제 필름을 찍을 때도 되감을 때도 밑에 버튼 눌러주시고 이걸 이쪽에 이렇게 리와인드 탭이 하단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열심히 감아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카메라에 필름을 어떻게 넣는지 일단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필름실을 열 때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하단에서 딱 네, 앞으로 당겨주면 이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자, 그러면 이제 필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필름을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해서 집어넣고요. 이걸 잡고 있는 채로 얘를 밀어줘요. 밀어줘서 한번 감아봤을 때 필름이 따라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이 필름 스풀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5mm 정도 이 틈에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휠을 감아주시고 이게 진행이 잘 되는지 보시고 뚜껑을 한번 닫아볼까요? 그랬을 때 여기 잘 보시면 얘는 정위치를 하고 필름을 감았을 때 이 리와인드 레버 중간에 있는 이 심이 돌아가죠. 그러면 제대로 필름이 감긴 거고 이 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뭐지? 제가 셔터를 몇 번 움직여서 이 휠이 2, 3, 4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서서히 움직이죠? 네, 그럼 이제 제대로 필름이 로딩이 된 거예요. 이 카메라는 1982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뭐 캐논이나 이런 애들이 치고 나가면서 AF 카메라들을 발매하기 시작했는데 니콘의 뭐야 L35A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펜탁스 PC35AF도 반셔터를 누르면 이 뷰파인더 하단에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하단의 아이콘에 그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반셔터를 잡을 때 초점이 어디 맞았는지 사용자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편하죠, 되게. 초기 그 코니카 C35 AF 같은 경우에는 렌즈 옆에 그 거리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내가 사진을 찍고 나서야지 내가 어디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 PC35AF는 더 발전된 방식으로 니콘도 마찬가지지만 반셔터를 눌렀을 때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금 살짝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이 맞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삐 소리가 나는 거는 이 지금 실내니 상황이 굉장히 어둡다 플래시를 켜란 뜻이에요. 그래서 플래시 버튼이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플래시가 팝업이 돼요. 그러면 플래시 팝업 충전 완료 등이 여기 뜨겠죠?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플래시와 함께 터트리면 되겠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또 이 필름 감도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안에 들어가는 있는 필름에 맞춰서 네, 감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이겠죠? 100, 400 사이. 그 다음에 여기 펜탁스 렌즈 AF가 되고 펜탁스 렌즈 스펙이 나와 있는데 35mm에 2.8 그러니까
평균적인 밝기 수치인데 최소 초점 거리가 그 0.7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1m가 넘는 초기 존 포커싱 방식보다는 네, 괜찮은 성능의 카메라고, 그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역광 보정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누르고 역광 시에 인물을 찍어주시면 1.5스탑 알아서 보정이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플래시가 충전이 됐으니까 플래시가 터지죠.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휠을 감아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셀프 타이머 버튼은 이걸 이렇게 앞으로 하고 셔터를 눌러주게 되시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빨간 불이 10초 후에 전멸이 되면서 사진이 촬영되는 방식이죠. 이 카메라는 사실 그 많은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는 없지만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많이 내준다고 정평이 나 있고, 저도 이렇게 몇 번 찍어봤는데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PC35AF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서 PC35AF 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백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PC35AF M이 나와요. M은 이제 모토 바인드라고, 이런 휠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배터리도 AA 이 카메라는 3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요. 그 3A 배터리가 노출계와 플래시를 충전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2A 건전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초기 모델이 그래도 제일 컴팩트하고 손 안에 쏙 들어오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더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앞에 부분들이 메탈이기 때문에 더 견고한 느낌이 있고 뭔가 찍는 맛을 네, 연출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수동 필름 감는 건 다 수동인데 AF만 편하게 네,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과도기적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념비적인 모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 나면 한번 이 펜탁스 예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촬영해보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필름 감는 법은 이걸 누르고 똑같아요. 수동기이기 때문에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리와인드 탭을 열어서 열심히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다 뚜껑을 열면 네,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